부산 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양시도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두 광역시도 간 통합은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난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성패 요인을 김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 시초는 광주 전남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나 촉발됐지만 다시 중단됐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낸 대구 경북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 명칭과 통합 청산 문제까지 사실상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이 바뀌면서 역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부산 경남이 극복해야 할 사례들입니다. 두 지역 전문가들이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전했습니다. 먼저 통합으로 지역민이 얻게 될 선명한 이익 제시를 꼽았습니다. 통합 이후 지역 발전의 비전이 확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익 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손해 본 거는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통합의 이익이 통합의 손해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도시 지역 쏠림이나 재정 유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지방세 체제 개편은 선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시도민이 중심이 된 수기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금방 돌아서는 게 민심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기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의 시도 간 통합은 광역도시 행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도시 그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할 그런 기구가 없이 구만 남게 되거나 아니면 부산시가 단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첫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부산 경남 시도민들의 고민은 이제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KNN 김관영입니다.